안녕하십니까. 신한유산유과 대표원장 정경민입니다. 오늘은 사각턱 축소 TMI입니다. DB 사각턱 수술이란 귀 뒤에서 말 그대로 피부 절개를 통해서 사각턱을 자르는 수술입니다. 우선 이제 뭐 입안 절개가 아닌 피부 절개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국소 마취로도 가능하고 수술 시간 그다음에 회복 기간도 빠른 게 장점입니다. 이제 귀 뒤에서 접근했을 때 가장 가까운 부분이 여기 각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각 부분이 발달된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정면 효과보다는 옆에서 봤을 때 이제 각 부분이 발달된 환자로서 옆에서 봤을 때 L자 모양이 있어서 그 부분을 비리사각을 통해서 절골을 하였고 그래서 수술 후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케이스입니다. 빈곡선은 우선 이제 수술을 두 가지로 이제 나누게 되면은 입안을 통해서 절개를 하게 되고 사각턱에서 각 부분이 아닌 여기 신경선까지 전체를 절골하는 그런 수술을 말합니다. 뼈의 양도 양이지만은 뼈를 길게 자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아까 각 부분만 자랐을 경우에는 이렇게만 잘랐을 경우에는 이중각이 간혹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이중각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좀 더 길게 자르면은 이제 부드럽게 다 나오는 곡선이 되겠죠.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가능하게 하는 수술입니다. 정면에서 봤을 때 넓은 부분들, 그다음에 이제 옆면에서 봤을 때 L자, 그러니까 그 각 부분인데 각이 작을수록, 그러니까 각이 90도일수록 이제 더 많이 잘라낼 게 많은 거고 클수록 뭐 100도, 120도, 130도일수록 잘라낼 게 적은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게 그 L자 모양일 경우에는 잘라낼 게 많은 사람인데 이런 게 클수록 좀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. 옆면에 봤을 때도 L자인 경우입니다. 그런데 단순히 L자인 것뿐만 아니라 그 턱 끝까지 좀 길게 이어진 그 뼈가 발달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빈곡선을 통해서 크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근육도 많은 편이라 가지고 근육 축소도 같이 했던 케이스입니다.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바깥쪽 부분, 이걸 이제 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 사각턱 옆면분에서 가장 넓은 부분, 이 부분을 절골해서 떼어내는 수술을 사각턱 피질골 절제술이라고 합니다. 이 수술의 장점은 사각턱의 각이라든지 빈곡선만 갖고도 충분히 뭐 해결되지만 효과를 좀 더 배가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한테 딱 적합한 수술입니다. 보통 하관이 넓어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한 수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각턱 수술을 이전에 했는데 약간 좀 효과가 모자랐다라는 분들이 이제 간혹 오시는데 그 부분들도 대부분 이 이제 피질 절골이 좀 더 하면은 좋아질 부분들입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피질 절골을 추천합니다.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누가 봐도 넓은 케이스고 그 옆에 면에 봤을 때도 이제 L자형 사각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. 그래서 수술을 했을 경우에 빈곡선을 통해서 길게 자르고 그래도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넓어 보이는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피질 절골까지 추천을 했었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많이 개선되어서 약간 좀 하관이 좁아 보이는 느낌을 가지게 되셨습니다. 지금 케이스에 보셨듯이 빈곡선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피질 절골을 같이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. 피질 절골을 안 했을 경우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. 이렇게만 잘랐을 경우, 각만 잘랐을 경우 이차각이 반드시 생깁니다. 그래서 각을 자르는 것을 좀 더 길게 자르면 반드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. 보통 저작 근육은 이제 여기 TM 조인트와 그다음에 근육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뼈를 자른다고 해서 그 기능이 약화되지는 않습니다. 초기에는 사실 이제 유착
그다음에 그러니까 수술로 인한 흉터 이런 것 때문에 벌리는데 좀 뻑뻑하고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좀 벌리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. 아까 반대로 이제 너무 짧게 자르면 이중각이 되지만 너무 많이 자르면 또 이제 이게 개턱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손가락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이제 소위 말 각이 아예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자르는 것도 오히려 개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충분히 가능하죠. 밑에 3분의 1을 이제 줄여주는 것도 많이 얼굴 크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그 해부학적으로 뼈 바깥쪽 부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근육입니다. 실제 수술할 때는 이 근육을 이렇게 젖힌 다음에 여기 뼈를 자르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붙여넣는 게 이제 실제 수술이거든요. 그래서 요 젖혀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손상을 주게 되거나 아니면 신경에 손상을 주게 되면은 근육이 작아지는 현상이 생깁니다. 지금까지 사각턱 축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이상 신화의 성형외과 대표원장 정경인이었습니다.